경남 연합일보의 설윤지 기자입니다. 통영시는 지난 5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제62회 경남도민체전 손님맞이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. 지난 5일 통영시 광도면과 8개 동 지역에서 공무원과 자생단체원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일제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. 또 6일에는 원문공원 및 해안변, 도로변에서 환영 캠페인과 환경 정비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행사 참가자들은 도민체전 홍보용 팸플릿과 차량 2부제 자율 참여, 서문 등을 배부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. 특히 깨끗한 도시 환경과 친절한 통영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통영시를 찾은 타시군 선수단과 가족들이 대회 기간 4일 동안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섰습니다. 이번 행사는 대회가 임박함에 따라 시민 참여 및 선수단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켜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. 개회식은 9일 오후 6시 통영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스테이시, 양지은, 정미애, 박혜진, 진성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이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.